자, 그래서 봐봐. 두 번째 대체. 또 다른 혁신, substantial, 상당하냐, 상당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Developing hybrid rice varieties. 하이브리드 쌀 버라이어티, 품종.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대. That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춘다. 선행사가 varieties, 복수니까 growed, s가 없지? 자, 그 품종들은요 더 빨리 자란대. 얘들아, 반대말이 확실한 어휘는 어휘 문제 나올 수 있다. faster, 반대. 써봐 그냥. more slowly, x. more slowly, 안 돼요. 자, 뭐 하면서? less다, less. 더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 더 빨리 자란대. ing 민줄. 자, ing냐, tp냐 나올 수 있는데, 앞에 접속사 있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가라. 자, 분사 구문에서 ing냐 pp냐 물으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져. 주절의 주어가 어딨냐? 주어가 되시지. 그래서 선행사, 요 쌀 품종, 이게 주어죠. 그러면은 따져봐, 봐봐. 쌀 품종이 더 적은 물을 사용하는 거지.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능동 ing냐. 자, 두 번째 쓰자. 두 번째는 뭐니? 두 번째는 새로운 품종 개발을 쓰자. 자, 이제 이 품종이 뭐냐? 나옵니다. 새로운 가뭄에 resistant, 중요하죠? resistant, 저항하는 뭐야, 베스마티 쌀 품종은 matures, 성숙해집니다. 약 30일 더 일찍이다. earlier, late x, 더 늦게 아니야. 뭐보다 이전에 crossbred, crossbred, 교배 종들보다, 그냥 보통 쌀보다 더 빨리 쌀이 나. 마지막, 인도 전역의 농부들은 이미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 criticizing, criticizing. 이것도 high yielding. yield는 생산하다. 그래서 생산력이 높으냐. 생산력이 높은 품종을 이미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균형이 되겠죠. 자, 이것도 순서 묶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또 자, 대괄호 표시하시고요. 도우 앞에서 끊어. 도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묶음이랑 그 다음에 2009년부터 water 까지, 그 다음에 undue 이렇게. 이건 문제 뒤에 있어, 순서는. 얘들아, 우리 리딩 파워 단어 시험 보고 5분 뒤에 나머지 하나 하자.